그거 알아? 서울 중랑구 능마을에서 구릉산으로 넘어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 해. 이 고개를 박수고개라고 하거든. 사방에 물 한 개가 껴서 한치 앞도 잘 안 보이는 날이었어. 매일같이 이 고개를 넘어 구릉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파는 나무꾼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야. 며칠 전에 아름드리 소나무를 몰래 베어내다 팔아버렸었거든.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는데 나무꾼 앞에 뭔가 큼지막한 게 눈앞에 딱 나타난 거야. 얼마 전 네가 찍어 넘어뜨린 소나무에 살던 귀신이다. 네가 내 집을 없앴으니 난 이제 네 몸을 내 집으로 삼아야겠다 하면서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 나무꾼은 도끼를 휘둘며 정신없이 도망을 쳤지만 번번이 발목이 잡혔지. 근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커다란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한두 사람이 치는 소리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치는 엄청 큰 소리 말이야. 이 덕분에 소나무 귀신은 도망가 버렸대. 귀신한테 잡혔던 나무꾼은 정신을 겨우 차리고 박수 소리를 유심히 들었어. 근데 그건 박수 소리가 아니었던 거야. 무슨 소리였냐고? 산새들이 짹짹 쥐적이는 소리랑 산토끼가 숲을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가랑잎을 후두두두두두 담는 소리였대. 그동안 나무꾼이 숲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한 알, 두 알씩 밥알을 나눠줬던 거야. 그걸 얻어먹던 동물들이 나무꾼이 위기에 처하자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일부러 내는 소리였던 거지. 정신을 가다듬은 나무꾼은 산을 넘을 때 일부러 박수를 치면서 여럿이 산을 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냈고 고개를 다 넘고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 그 뒤로 이 고개를 넘을 때에는 박수를 치면서 넘어야 했고 넘기 전이나 후에는 반드시 선앙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거야. 이 고개의 이름이 뭐라고? 바로 박수.